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이 쪽 아이들 한번 살펴보려고요. 와, 너무 추워집니다. 날씨가. 와, 창쪽 아이들 찍고, 오, 날씨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요. 네이버 그 온도를 보니까, 뭐, 4시, 5시에 소나기가 있고, 7시에 소나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영향을 지금 잠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는 또 일부 지역이 비가 오는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은 같은 지역에 있어도 약간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아마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날씨가 제가 숨이 조금 가쁘죠. 좀 전에 1층에 가서 추워가지고 네, 장갑을 끼고 왔습니다. 손가락이 시리네요. 그래서 숨이 조금 가쁩니다. 거기다가 날이 요즘에 해가 짧아져서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얼렁 소식 전하고 1층에 내려가려고 이렇게 숨이 약간 가쁘네요. 와, 정말 이 추위는 다육이를 정말 예쁘게 만들고요. 요 빗물은 또 다육이 얼굴을 키워서 아주 풍성하고 예쁘게, 네, 얼굴과, 네, 색감 다 같이 예쁜 금상첨화인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요 와중에 지금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추위를 잘 타는 아이들, 냉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추위를 잘 타는 아이들이, 빗물을 맞추고, 네, 그리고, 또 약간은 저녁이 되면 온도가 훅 떨어지다 보면 이 컨디션,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 두 아이 때문에 약간 보고 있다가 행복해 하다가 갸우뚱갸우뚱 했었는데 요 아이 네 사랑무예요. 아악무예요. 추위를 많이 좀 타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저 초록이 네, 사랑무는 괜찮았는데요. 요 아이 앞에 있는 아이하고 저 뒤에 있는 썬노주가 사실은 살짝 이렇게 갈변 현상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렇게 툭 건드리니까요. 입장이 우수수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뭐 실내에서 키우다가 통풍이 안 되면 입장을 우수수 떨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떨구던데 이게 지금 컨디션 난조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빗물 맞추고 약간 추위에 떨어서 지금 컨디션이 다운되어서 이렇게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네, 냉해 직전까지 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아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 아이 썬노주는요 정말 시프로 쭉쭉 한 것 같아요. 요 아이 이렇게 계속 제가 옥상에 놔뒀는데 아, 요 두 아이는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최저 온도니까 1도잖아요. 1도. 그리고 요 위치가 지금 계단이 있는데 바로 여기 밑에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칼바람이 부나 싶기도 하고 걱정이 되어서 요거 아마 조치를 조금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위에 뭐 무릎 담요도 괜찮지만은 요렇게 지금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요 하루 정도만 실내에 들었다가 아침에 되면 바로 그냥 그 추위만 좀 피해주는 쪽으로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금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서 두 아이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아이 때문에 제가 약간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다가 시간이 이렇게 훅 가버렸어요. 아우 네 정말 빗물 먹고 아 네 다육이들이 뭐 통통한 것도 통통한 거지만 그 밤과 낮의 일교차로 다육이 색감 정말 예쁘죠. 와 정말 예쁘다. 뭐 다 네 뭐 한 개 한 개 자세히 보면 안 예뻐요. 네 한 개 한 개 자세히 보면 안 예쁜데 와 요 아이부터 요 앞에 지금 야 C+ 좀 보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진짜 이게 진한 그 살구 색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색감이 지금 올라왔어요. 안에는 초록빛감이지만 야 예쁘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수연인데 수연이 뒤에 얼굴이 입장이 도톰해졌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렇게 야 네, 페리도트는 네 완전 초록이고 와 요렇게 여기 네 고사홍도 한번 보고 아 환엽 글로리아 색감 라인을 진하게 네 드리우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냥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 요렇게 동미인 우주목 백금 아 핑크핑크한 게 조금 올라와 있고요. 로우 보세요. 로우도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자세히 보면 찌질한 게 표가 나는데요. 요 아이도 네 색감은 정말 예쁘고 와 네 비치 백봉 네 여기는
둥근잎 빛이 우리 데도 정말 건강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레나스 요아이 생장점 부근이 맑게 나오고 있어서 너무 예쁜데요. 아, 예쁘다 정말. 그리고 레온나이트는 조금 큰 변화 없죠. 요아이도 해리 왓슨. 요아이는 입전이라는 아이인데요. 입전. 어마어마하게 얼굴을, 네, 뻥튀기 해가고 있습니다. 요아이는 이제 빗물 먹고 많이 얼굴을 펼치고 있고요. 야, 요아이가 좀 묘하네. 이게 당임금 요아이가 추위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약간 찌질하게 바뀌잖아요. 추위에 요아이가 살짝 타고 있네. 갈변 현상도 일어나고, 밑장 끝에. 요게 이제 놓여진, 환경이 정말, 네, 중요합니다. 다육이는 어떻게 보면요,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는 방법은 자기 집 환경을 빨리 잘 파악하는 게 다육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기 집 환경이 옥상이냐, 베란다냐, 노지냐, 네, 아니면 하우스냐, 거기 맞춰서, 네, 다육이를 예쁘게, 네, 키우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햇빛, 네, 통풍, 물 조절 요런 게잘 되면 좋은데요. 그 키우는 환경이 또 옥상이고, 네, 그런 쪽은 햇빛이 또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햇빛이 너무 강하면 다육이가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제 같은 케이스이고, 거의 대부분, 네, 햇빛 일조량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햇빛이 최대한 많이, 네, 요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다육이가 예뻐집니다. 그리고 지금 요 시기는요, 와, 레몬노즈 어제. 레몬노즈도 이렇게 많이 컸어요. 와, 우와, 추워, 추워, 추워. 실크베일. 이 펜지가 색감이, 네,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게 편하죠. 와, 예쁘다. 요 실크베일이랑 펜지 너무 예쁘네요. 빗물 먹고 난뒤 요런 내 모습. 요거 포착이, 네, 요 순간에만 요렇게 딱 포착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사진이 그때 그 일몰을 하나 찍을 때 그때가 최고 이쁠 때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사진을 찍으면 예쁘잖아요. 지금 요 실크베일이 사실 더티한 입장이 거칠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요렇게 통통한 입장과 생장점 부분이 붉은색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야, 여기도 다빈치 코드 와이도, 야, 이렇게 예뻐지고 생동감이 있어요. 미니 벨금도 그렇고. 근데 약간 걱정이네. 이게 지금 수돗물이 왜 나와? 습도가 있잖아요. 요 화분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네, 추위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아, 오늘 또 1도씨라서 약간 걱정은 되네요. 온슬로우도 이렇게 있고, 온슬로우 손톱이 빨개졌네. 아멜리, 아이고, 예뻐라. 라즈베리 아이스, 약간 요 아이들 얼굴을 색감이 빡 붉어지면서 요게, 네, 잘 다져지고 있습니다. 타이니 버거, 아, 휴밀리스, 정말, 네, 이렇게, 와, 제가 봐도 다육이 얼굴이, 너무 예쁘죠? 와, 그리고 이 골드 젤리, 아, 또 골드 젤리래. 화이트 샤넬. 아, 생장점 정말 예쁘다. 표현이 안될 정도로 예쁘네요. 네, 매직젠 골드는 여기가 노랑노랑해져서 너무 예뻐요, 지금. 메비나 금은 약간은 아직까지 100%의 컨디션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예쁘죠, 색감이. 여기는, 네, 레몬오즈 녹금은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야, 요것도 지금 굉장히 드라큘라도 너무, 네, 통통해져가 있고. 사실은 요게 지금, 하루 정도 더 지나면 아마 더 예뻐질 거예요. 오늘, 네, 어제 빗물을 맞췄으니까 내일쯤이면 더 예뻐질 건데, 아, 요 아이도 너무 예쁘네요. 보고 있는 순간에, 야, 정말 예뻐지구나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아, 이게 추위를, 네, 타고 있을 텐데 어쩌나 하는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네, 이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 아이들이 적응을 조금 시켜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지만은, 네,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창 아이들도 지금 빗물 먹고 많이 예뻐졌는데요. 창 쪽은 추위를 잘 타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 여기, 네, 국민이
쪽은 아, 살짝 걱정이 돼요. 근데 아, 요 시기 사실은 다육이가 햇빛 직광이나 통풍을 자유스럽게 그대로 네, 노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요 가을밖에 없잖아요. 봄하고 가을하고 아니면 여름 한여름도 어차피 차각막을 하기 때문에 햇빛 직광을 못 보게 되죠. 근데 요 시기에 최대한 늦게 비닐가림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죠. 그래야 다육이 예뻐지니까. 네, 아무튼 어쨌든 간에 네, 요번 네, 추위가 1도씨가 요 화분 속의 습도와 큰 네, 무리 없이 잘 버텨내기를 바랄 뿐이네요. 그래서 12월 달 가면 비닐 가림 속에 들어가면 또 일단 햇빛이 한번 네, 그거 되고 그리고 통풍이 네, 그거 되죠. 겨울이라서 뭐 통풍은 조금 걱정을 덜 하게 되지만 추위에는 또 통풍이 조금 낫잖아요. 통풍이 안 돼도 다육이들이 잘 견뎌냅니다. 뭐 통풍뿐만이 아니라 뭐 추위를 타다 보니까 온풍기까지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요. 요 시기에 최대한 늦게 비닐 가림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앙무하고 썬노주가 살짝 네 추위에 약간 컨디션 난조라서 제가 깜놀했습니다. 깜놀. 아, 저 아이들은 관리를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오늘은 너무 추워요. 추워서 요렇게 네 국민이 쪽까지 전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